딴냥아시 유튜버생 널리치입니다. 저희 이제 카페분이 이제 학생분이 요 지선 위에 요 글자 어떻게 올리냐고. 이거 맨 처음에 하시면 여러분이 글자가 안 올라갈 거예요. 근데 안 올라가시면 시험에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. 근데 굳이 올릴 거면 올려도 되긴 되는데 뭐 원래대로 볼게요. 자, 원래 단축키는 여러분 L이죠. L이 한 다음에 우리가 1 찍고 뭐 2 찍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글자를 적겠지. 예, 근데 이렇게 안 올라간단 말이지. 예, 안 올라가죠. 얘처럼. 얘처럼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갑니다. 이대로 죽었어도 솔직히 그렇게 큰 상관없는데, 아니면 L이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해서 설정. L이 한 다음 S 엔터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착, 맨 아래 행의 밑줄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럼 들어간 건 안 바뀌고 다시 넣으시면 돼요. 예,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맨 처음에 찍을 때 하나 둘 한 번 두 번 찍으면 됩니다. 엔터 엔터. 그 다음 여기다가 적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. 근데 시험에서는 굳이 안 올라가면 그냥 X로 뭐 깬 다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. 굳이 올리려고 하면 올리면 되겠지만 뭐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되잖아. 그러면 그냥 깨. X로 깬 다음에 그냥 대충 올리고 하게 뭐 쭉 이렇게 그래도 무방합니다. 무방한데 나중에 같이 옮기가 좀 불편하다 그 말이지. 근데 시험에서는 굳이 안 되면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. 이건 여러분 이제 뭐 올린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폴리라인으로 그린 겁니다. 그린 거고 나머지 지선들은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.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 방법은 L이 엔터, 그 다음에 S 엔터 한 다음에 여기에 맨 아래 행의 밑줄 나머지는 건드리시면 됩니다.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. 이거 설정 강제 따로 있는데 이걸 또 따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 게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우측에 내보시면 구독 버튼, 홈페이지 가입 버튼 많이 가입되어 지금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이나 저희 오픈방에서 물어봐주시면 저 말고도 이제 카페 스탭분들이 많이 대답해 주시니까 오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도 하셨습니다.